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는데 어떤 심리,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이 또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6월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때쯤 되면 또 FTSE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주나 뭐 피해주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FTSE 지수라는 게 이제 유럽계 패시브 펀드가 이제 투자하는 이제 지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MSCI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지만은 FTSE는 그 선진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보통 3월과 9월 달에 반기 리뷰, 6월 12월 달에 분기 리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종목 편취립은 3월과 9월에 있고 6월과 12일에는 이제 소수 종목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MSCI 리밸런싱 날짜입니다. 아마 뭐 종가 기준으로 발생을 할것 같고요. 여기에 보통 수급적인 의미가 좀 있는 종목은 하이브랑 솔렘 두 종목이라서 오늘 이두 종목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보통 이게 편취립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한 2, 3일 전부터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 종목 다 수급도 괜찮고 주가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라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노려볼 만한 게 솔렘이라는 종목인데 동사는 그 2015년도에 그 삼성전기로부터 그 파워 모듈과 스너 그리고 ESL이라고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 사업부가 분사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조가 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데 이런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동사가 자체 개발 성공한 3-in-1보드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TV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 전원 공급장치, 튜너, 그리고 영상 보드를 하나로 합친 건데,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중고가, 그, 저, 저가 라인 쪽으로 좀 들어가다가, 최근에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중고가 쪽으로 채택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형 점유율이 한 85에서 90%까지도 예상이 좀 되고, 올해부터는 중국 TV 브랜드인 그 스카이웍스 쪽에도 공급을 시작을 하고, 때문에 다른 중국 업체 쪽으로도 지금 공급이 예상이 되고요. 동사가 이제 2023년까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현재 6% 정도인데 30%까지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동사의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는 이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더라면 약간 그 신규상장이라는 수급 이슈도 있는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바로 ESL입니다. ESL이라는 거는 전자가격 표시기이고요. 그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라의 어떤 그 제품의 정보라든가 가격을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최근에 거의 유통업자 중심으로 리테일 쪽을 중심으로 이게 그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다양한 산업 쪽으로 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좀 높은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25% 정도의 성장성 나왔던 그런 산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향후 이제 매년 33%의 시장 성장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ESL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제품 정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트 같은 데 이제 일일이 그 종이에다 가격 써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려면 뭐 3, 4명이 3, 4시간 걸리는 작업을 금방 할수 있고 매장의 포스길에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까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분야가 자체가 그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환경도 다르고 통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를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동사가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프랑스 그 SE 이마고테크라든가 그 스웨덴 그 프라이서 같은 경우가 이제 각각 1 어, 어 업계 1위인데 그런 업체들은 다 외주 생산하는 반면에 동사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객들의 대응에 좀 대응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바로 이제 업계 2위로 좀 올라설 거로 예상하고, 2023년까지는 1위를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1위를 달성하겠다는 게 동사 목표인데, 1위 업체보다도 지금 배터리가 뭐두배 이상 더 길게 가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훨씬 좋고, 기술력도 좋고,
좋은 상태라서 이 부분이 동시에 상당한 성장성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한 그 네 가지 색으로 구현하는 차세대 전자 그 가격 표시기를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는 단색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거의 3배 정도 되고요. 기존 또 3세대 대비해서도 10%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성장성이 하나로 예상이 되고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 게 그 시스코와 ESL 통합 솔루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의 네트워크가 있는 쪽에서는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그 ESL을 도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리테일 쪽을 넘어서 사무실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사업 그 산업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솔루엠이 그 센서 반도체를 좀 신규로 이렇게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번 달에 이제 시제품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뭐 그 심박수 측정이라든가 체온 측정 이러한 다양한 그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3년 이내에 매출의 3천억을 목표로 하고 내년 정도를 상용화를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스마트 무인 매장 솔루션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뭐 세탁소라든가 뭐 스타트카페 이런 쪽으로도 적용돼서 아마 미래 산업의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지금 동사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실적도 잘 받침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64억, 그리고 올해 1000억이 넘어가고 내년에 이제 컨센서스가 1679억, 2023년도에 2000억이라서 이게 굉장히 밸류가 좀 싸다고 보는 거는 글로벌 ESL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평균 PER이 30배가 넘어가고요. 1위 업체는 200배가 넘어가는데 아직 올해 기준으로 17배, 내년 기준으로 11배, 내후년 기준으로는 아직 9배밖에 안 돼서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그 PR 그 타겟 PR을 보니까 18배에서 21배 정도 주고 있거든요. 23배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그 EPS가 2,618원 정도 나오니까 21배 주면은 54,000원 정도 타겟 그 목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내후년 기준이 이제 EPS가 3,169원이니까 21배를 주면은 65,000원 정도까지 가능해서 현재 뭐 29,000원대 가격대는 좀 최근에 좀 올라온 감이 있지만은 충분히 저평가 가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오늘 좀 우멍 떨어지는 구간부터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해 보시면서 단기 공략보다도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